클 수 있는 그 작물에 대한 특성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평창하고 태백 정도? 그러니까 되게 고산지대라 잘 맞더라고요. 서울 유학원에서 일을 했던 대로 씨.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보고 귀농을 결심했고요. 국내에서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고추냉이를 독학으로 공부해서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귀농을 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장을 한 7개월 정도 같이 다녔었고요. 그리고 이후로 이제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다가 그 인연도 한 십몇 년? 근데 제가 이제 걸려든 거죠. 형님이 원래 이전에 다른 사업을 했었어요. 유학 사업이었는데 유학임이 날선업 쪽이었는데 제가 마지막 학생이었습니다. 뭐 너도 한번 해볼래? 그냥 뭐 넌지시 뭐 이런 정도의 느낌? 근데 거기에 이제 딱 낚였죠. 오씨 뭐야? 뭐가 나왔어요 뿌리째. 근데 얘는 뭐 안 큰 거라 뽑아버려도 되긴 하는데. 비밀이죠. 아, 이거는 그 방송에 편집했어요. 아니 근데 고추냉이는 수확하지 않고 줄기와 잎사귀를 따로 땁니다. 이거 어디다 쓰려고요? 이것도 먹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 뿌리 줄기만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줄기하고 잎도 쌈채라든지 장아찌 그다음에 김치 원료로 되게 많이 나가요. 그래요, 먹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낯선 통이 하나 등장하는데 뭔가 봤더니 이게 꿀벌통이에요. 꽃가루를 수정시키기 위해서 꿀도 직접 키운다는 새 남자. 고추냉이와 딸기를 함께 키우는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편차를 위해서 딸기를 돌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목돈을 위해서 고추냉이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되게 잘 맞는 작목 중에 하나예요. 공간 효율성도 높이고 농가 수익도 높이기 위해서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책임지고 있는 딸기는 매일 아침 수확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수확을 하고 나면 크기별로 선별 작업을 거쳐야만 출하 준비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막내 재영 씨가 갓 수확한 딸기를 가지고 어디 가는데 이때가 휴식과도 같은 시간이라고 하네요. 딸기에 오전에 수확한 거랑 해서 정리 다 선별 끝나서 요청 오신 고객님들께 배달 갑니다. 오전에 수확해서 오후에 판매를 하니 이보다 더 신선한 게 있을까요? 현재 농가들에서 바로 수확해와 갖고 오는 거니까요. 좀 더 믿을만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곳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는요. 그날그날 판매 가격을 책정해서 이렇게 붙여주고요. 농부가 직접 진열까지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완료가 된다고 하거든요. 자, 그렇게 재영 씨 배달을 완료했습니다.